그리스도 보혈이
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. 그가 내 안에, 그가 내 안에, 내가 그 안에 있으니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 파도같이 지금은 개척을 하셨는데 송현교회에 있을 때 이 찬양을 이렇게 작곡을 하셨더라고요. 지금 우리가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? 복음 말하는 하나교회에 모였습니다.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느 날 여기에 모였습니까? 전도운동 이어갈 남은 자 렘넌트를 세우는 그 귀한 날에 우리가 모였습니다. 우리가 잠깐 또 한 10초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, 이번 대회를 통해서 시대의 재앙을 바라보고 시대에 살릴 파수망대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. 무한한 축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 10초간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. 박수 치면서 언약의 사람 찬양하겠습니다.
하나님이 렘넌트들을 237 살림 치유 서비스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. 우리 그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. 너는 치유자 상처받고 병든 자를 치유해야 해 너는 약속대사 길을 잃고 버려진 자 안내해야 해 너는 미래 지도자와 세계의 서민들을 살려야 해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 갖춰버린 너의 것 이상치 현장이 너의 것 힘들지만 힘들지만 낙심하지만 포기하지만 시대에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이상치 현장이 너의 것 힘들지만 흔들지만 낙심하지만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현장이 너의 것 힘들지만 흔들리지만 낙심하지만 포기하지마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작년 안에 우리를 영적 파수꾼, 영적 의사, 영적 대사로 부르셔서 237 나라 살리는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. 이제 이 언약 붙잡고 24 하는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. 우리 렘넌트 24 찬양하겠습니다. 전쟁터를 가고 있습니다 우정빛이와 포로 속국에 살고 있습니다
우리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길을 가야만 합니다. 그 길은 외로워 보이지만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. 맨 끝에 24는 보좌의 축복입니다. 빛을 바란 남을 자 남기자 현상 삶의 시공간 초월의 순례자입니다. 흑암을 이긴 이상 75,000 종족의 정복자입니다. 축복입니다. 빛을 바란 남을 자 남기자 환상 삶의 시공간 초월의 순례자입니다. 흑암을 이긴 235천 종족의 정복자입니다. 랩런트의 24는 보좌의 축복입니다. 빛을 바란 남을 자 남기자 현장 살린 시공간 초월의 순례자입니다. 흑암을 이길 2375천 종족의 정복자입니다. 정복자입니다.
살리러 갑니다. 우리는 돈받을 필요 없니 길을 가고 있습니다. 그 길은 하나님만이 함께 성삼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. 랩런트의 24는 보좌의 축복입니다. 빛을 봐라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현장 살리시 공간 조언의 순례자입니다. 그 남은 이길 이산 7,5천 종족의 정복자입니다.